네,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 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네. 오늘 즐겁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중국 시장부터 바로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좀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중국 지오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후반 막판에 회복되는 흐름이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된다는 또 이런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0.4% 상승한 3,309포인트 그리고 신천은 2,17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항생은 1.6% 하락한 2,5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들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특히 이제 5일 연속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래도 후반 막판에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 뭐 좋은 얘기를 해줬나요? 리커창 총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홍콩 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게 많아서 네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유지 언급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가 올랐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자가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양성이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CDBC 관련주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예. 홍콩 시장이 네. 항생이 엄청난 급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사상 최고로 지금 급락을 했었고요. 네. 항생 테크만 보더라도 7%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징동동 주요 비테크 실적도 또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네. 이제 순이익 급감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테크가 좀 많이 빠졌던.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선물 영향에도 좀 일부 있긴 했었는데. 네. 차이나 비테크가 좀 폭락했습니다. 이제 이유가 목요일 날 이제 SEC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 5개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들 기업은 미국 회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조건을 좀 걸었고요. 그래서 징동이나 알리바바, 바이두, 지금 비리비리 뭐 이런 비리비리 같은 종목들도 14% 이상 비리비리요? 예예 비리비리 네. 했습니다. 네. 14% 비리비리. 급락을 했고요. 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비리비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해당 기업은 이제 얌차이나 뭐 KFC 이제 피자 해당되는 기업이고 기술 기업 LCM 리서치, 바이오 기업 베이진 그리고 허치메드 같은 주식들이었고요. 이제 해당 기업들은 이제 6에서 9%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얌차이나가 KFC랑 피자헛을 가지고 있는 회사.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SEC가 네.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법을 이제 제정이 이미 돼 있었던 상황이고 트럼프 때. 그래서 이제 미국 감리 기관에서 재무 감사를 받고 이제 보고서를 좀 올리게 돼 있는데 이걸 3년 이상 거부하면 상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법 시행은 2024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2023년으로 땡겨서 먼저 그 통과를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시아는 5개 기업에 대해서 3월 29일까지 답변을 내놓는 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문제가 안 되더라도 3월 말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은 중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상폐 가능 요인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 구조가 사실상 문제라고 하면 네. 태생이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업 보고서 제출할 때마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9% 그리고 이제 바이두 얼마 전에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흑자 전환을 했는데 6%나 급락을 했고 뭐 징동이 이미 소위 말하는 떡락이 돼 있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이미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건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 우려는 새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단 센티멘트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었고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오를만 할 때 항상 이슈들이 좀 발생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나 저 또한 이제 이번 건이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또한 투자 심리에 좀 위축을 계속 시키다 보면 주가는 이미 내려온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뭐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심리를 오늘 보였었고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미중 감독 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리커차 총리가 지난해 이제 양국의 교육 규모가 미중 간에 7,50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를 했고 수출 규제 완화에 따른 교육 규모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일단 한 고비는 넘기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좀 분위기는 다소 그래도 후반에 좀 올렸던 이 팩트였고요. 일단 제가 아까 수급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12월과 1월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들어왔었는데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번 주에도 보면 스포츠 오브 리닝의 이제 그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구르족 탄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걸고 넘어졌고 우리나라 이제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상장 기업이 1.5% 보유한 가장 큰 자산 펀드거든요. 자 일단 그 이게 이상하리만큼 그 직전에 이제 엑시트가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미리 좀 엑시트가 되는 상황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왜 발생을 했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가 지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에 동참할 건지 아니면 그냥 빠져 있을 건지 러시아 편을 들 건지 네. 여러 이제 부분의 계산을 좀 해보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 변동성을 높인 요인이고 또 규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같은 이제 증시가 사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지정학적 뭐 이런 요인이나 아니면 뭐 제재 아니면 뭐 신장 위구르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다른 거에 좀 무섭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나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때보다도 홍콩 H지수 기준으로 보면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악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가격을 보고 또 쫓아간다고 하면 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은 일단 그 중국 쪽에 대한 규제 완화적인 움직임들이 네. 정부에서 나와줘야지 되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보여지느냐 이게 어느 정도 투자의 이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해도 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최용석 우리 최파고가 네. 포트폴리오 만든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이 있어요. 그럼 중국 주식을 넣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스탠스는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원래 트렌드는 미국이 한 50% 정도, 네. 중국이 한 20% 정도, 국내가 한 30% 정도가 표준 포트폴리오였는데 아, 그렇게 최근에 사실 중국 쪽 노이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10% 정도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요즘 강남권의 고객분들도 중국 관련 노이즈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네. 중국 비중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 사실 기존에 투자했던 포지션 외에 최근에 들어간 포지션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박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게 이제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을 바라볼 때 글로벌 약이 지금 노이즈가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면 미국 시장은 노이즈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있는 거고 결국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 시장 역시나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5-6년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도 최근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진입하기 좀 어려움은 있는 시장이 됐죠. 중국은. 아주. 네.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민감한 오히려 한 질문. 네, 오늘 근데 네. 뭐 너무 잘 설명을 또 해 주셔서 네. 지금 네.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이 또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은 10% 내외로. 네. 10% 언더로. 언더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 이제 어제 기대했던 4차 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위험이 좀 부각이 됐고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낙폭을 줄였다는 데 의미를 있고요. S&P 500 지수는 0.4% 하락한 4,259포인트,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하락한 33,174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0.9% 하락한 13,1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4차 회담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때 이날
지금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주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쉐브론과 엑스모빌 에너지가 강세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가가 아직 상승이 이제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유가가 예. 하락했는데 에너지주는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반도체주가 좀 급락했습니다. 네. 어떤 왜 하락했나요? 반도체주는? 네. 네, 네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온.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7%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원자재 네. 쪽 수급 불균형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네온가스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되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인텔 다 2% 이상씩 좀 하락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 이제 반도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예,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테슬라도 어제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칩 부족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비용 증가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사실 뭐 이 친구들은 가격이 또 증가하는 기업들이니까 저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 불화수소도 그랬지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갈등 국면에 들어갔을 때 대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가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제 공급 불안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어제 하락을 또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밸류체인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았던 주식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온가스가 이제 재고가 이상교열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네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마다 매니저들이 다 관심이 많은 업종인데 혹시 네. 채파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반도체 업종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성장성 고점을 높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낙관적이지만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든 비전문가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반도체라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양분할 수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 같은 곳이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원래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업황이 좋을 때 나쁠 때 호황 불황의 차이가 워낙 컸었는데 원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원래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장주는 엔비디아인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가상화폐 시장의 그래픽카드 수요와 연동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전은 메모리 반도체 쪽만 변동성이 크고 비메모리 쪽은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었는데 최근에는 비메모리 쪽도 업앤다운이 심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의 변동성 자체가 커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고점은 높여갈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메타버스에서 소요되는 우리 데이터 양, 메모리의 양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점은 높여가되 변동성은 한동안 꽤 높을 거다. 그래서 저도 개별 종목으로 바로 들어간 것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한 속스 같은 ETF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나 뭐 메모리 반도체 쪽 대장주들은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하단 언저리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온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탄산갈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료는 여러 나라들이 아무 국가나 다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원재료가 되는 이제 탄산갈륨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뭐 벨라루스, 이제 러시아가 생산을 하거든요. 어떤 탄산갈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서 이제 파종을 못 한다거나 지금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파종을 좀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기를 놓치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탄산칼륨이라는 네. 게 어디 비료에 쓰이는 예, 맞습니다. 비료예요. 예, 재료에 쓰이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 중에서 식품 가격이 굉장히 좀 곡물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거고 네. 또 목재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이제 목재에 대한 부담들도 좀 있었는데 문제는 목재 가격이 올라서 주택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물가에서 담당하는 미국은 임대료가 가장 큽니다.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음식료라 이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물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신재생 쪽에서는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예를 들면 배터리 원재료 어제 말씀드렸던 니켈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서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들 전기차를 사니까요. 비용 네.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 유가 상승으로 주문이 급증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100% 이상 증가하는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원재료가 이번에 엄청 급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원재료에다가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좀 그렇죠. 네. 일부 ETF나 이제 상품을 통해서 가능하긴 한데 네.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만약에 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그나마 조금 내가 좀 확신이 좀 들어야 좀 버티기라도 하고 할 텐데 원재료는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너무 다들 오르니까 네. 아 나도 여기다가 해야 되나 네. 원재료에다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위험 신호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원자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예전 유가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느끼셨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ETF로 좀 선물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롤오버 비용이랑 굉장히 비싸거든요. 롤오버 코스트라는 게 이제 3개월 후 만기물에서 그다음 만기물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갭만큼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결국은 ETF로 투자할 때는 그 롤오버 코스트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 기대보다 못했던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원자재의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더 우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 직접 투자는 지금 레벨에서는 특히나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또 이제 ECB 쪽의 어떤 네. 어떤 스탠스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 네.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제 어제 우리의 발언과 달리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대응 비상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기존 발표된 것처럼 3월 중단 등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자산 매입 종료 시기를 늦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ECB 쪽에서 물가 전망은 3.2에서 5.1로 올렸고요. 내년 전망도 1%대에서 2%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네. 중요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온이나 원자재 가격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ECB 쪽 스탠스도 좀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진 않아서 다소 좀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제 또 소비자 물가지수 7.9% 네 엄청나게 또 네. 해서 안 좋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일단 매달마다 이제 CPI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데요. 네. 일단 CPI가 전월 대비해서 0.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9%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었고요. 이제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CPI는 6.4%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서비스 비용 주거비 상승이 주 요인인데 에너지 부분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2월 말에 이 서베이를 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가격이거든요. 앞으로는 더 높아질 예상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 재개에 해당되는 트럭 항공 운임 등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효과. 이제 기업들이 이걸 비용을 인식하고 서비스 비용으로 이제 전가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가가 다시 높아지는 거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다수의 상업용차는 75% 디젤을 씁니다. 지금 갤런당 $5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빨리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제 유가가 $10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0.2%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 작년에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이제 중고차 가격은 0.2% 내렸거든요. 전달에도 좀 내렸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2% 이상으로 다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핵심 CP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서비스 비용, 그리고 주거비, 임금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가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나 애널리스트 저 같은 경우는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4월부터 기조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물가 상승이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물가가 지금부터 또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까지 물가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가 농산물이 반영된 9%대 그리고 연말 수치도 6%대를 이제 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에서 유가 때문에 이제 실적에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반영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반영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상할 때도 당연히 상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GDP 추정치를 이제 하향을 했고요. 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성장 부진을 반영하면 이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1분기에 1%에서 0.5% 그리고 2분기에는 2%에서 1.5%로 하향을 했고요. 나머지 2.5% 정도로 지금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봤을 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다시피 그래도 주가는 미리 좀 많이 빠졌다는 점 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주가가요? 네네. 미리 많이 빠졌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밸류에이션 하던 구간이고 네. 단기 이벤트가 좀 있는 구간 내에서 제가 매수를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체감 물가는 이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도 예전보다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주가에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가를 뭐 낮출 만한 바이든 정부의 뭐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그러니까 금리 인상 부분이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의 상반기에 물가를 낮추고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자 했던 부분이 큽니다. 지지율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나서 중간 선거를 가는 그림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이제 지난번 2월 달에 이제 그랬지만 전쟁 때 사야 된다고 제가 약속의 목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좀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도 다음 주를 FOMC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 지금 이란 핵 합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한 방향보다는 좀 늘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정책들이 갑자기 이제 다음 주에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FOMC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어제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지만 FOMC의 변동성이 크다면 투자 관점에서 그 타이밍을 좀 노릴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에 풀매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FMC의 변동성이 크다면 네네. 다음 주 풀매수다. 네, 맞습니다. 좀 과감한 의견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불금이라서 원래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주말 안 나가시니까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네. 이제 다음 주 사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네. 이제 임원분들이 주말 동안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많은 바람도 있고요. 시장 알겠습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제 조정이 오든 이제 상승이 네. 나오든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냥 풀매수다 이렇게.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전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못 뵙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쉽게도 다음 주는 못 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식 많이 사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아직 노이즈는 여전히 많이 있는
네, 그런 국면이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은 좀 극단적인 수준까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오늘 중국 시장 움직임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던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오늘 그 부정 검사님 말씀처럼 다음 주 받아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모두 갖지 진짜, 않을까. 진짜 살 거예요, 진짜. 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